시대의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인데요. 우리는 예쁜 옷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장애인의 몸에 딱 맞는 옷, 그리고 그들도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싶다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발로 뛰는 기업이 있는데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마음을 재단하다, 베터 베이직입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베터 베이직의 사무실. 사무실이자 작업실인 이곳에서 베터 베이직의 대표이자 디자인을 직접 맡고 있는 박주현 대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류 브랜드 베터 베이직. 뇌병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류와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공용 아이템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 의류를 만들고 있는 베터 베이직의 대표 박주현입니다. 네. 베터 베이직은 어떤 곳인가요? 베터 베이직이라는 곳은 장애인 의류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전문 의류와 그다음에 비장애인도 함께 입을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도 같이 제작하고 있는 이제 패션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의류라고 하면 네.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의류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의류가 전용 의류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에 필요한 의류가 없었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게도 그러니까 각각의 그 비장애인들도 몸이 다르듯이 장애인들도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몸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이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몸이 이제 뇌병변 장애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키워보다 보니까 몸이 변하게 되고 관절이 부축이 되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옷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장애인 아이들의 옷들도 문제가 생겨 있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도 전용 의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전문 의류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 전문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시작하셨던 분들도 좀 있는데 거의 잘 안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복지라는 부분에서 뭐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먹고 사는 문제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의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장애인 분들도 계속 늘고 있고 특히나 장애인 분들의 이제 사회생활이 늘어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이제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류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케어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기본적인 뭐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부분들 하다 보면 보니까 그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더라고요. 뇌병변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데 일반적인 뇌성마비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몸이 굉장히 길고 마르면서 이렇게 관절이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뇌에서의 이제
그 마비 현상 때문에 몸에다가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를 못해서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다 보니까 팔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굳으면은 이 소매 사이에 팔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옷 입히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치료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의 옷을 입히기 힘들고 애도 억지로 이 팔을 꺾어가지고 입히려니까 아이도 고통스러워하고 해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제가 전에 원래 하던 일들이 이제 의류 뭐 가방 재봉 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옷에 대한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이걸로 한번 아이 옷을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제 저의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해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옷이 몸이 달라지다 보니까 옷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몸을 이만하게 크게 옷을 사야만 소매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특징이 아이가 점점 마르고 저희 아이는 마르진 않았어요. 근데 길어져요. 예, 굉장히 일반적인 그 표준의 그 기성 사이즈에 비해서 좁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품이 이 길이에 맞추다 보면 품이 이만해지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후지부룩하게 입고 다닐까 하는데 옷을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옷을 맞춰서 입는다 하더라도 소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아이들도 뭐 다른 질병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 친구들도 그럴 예쁘게 옷을 입고 지낼 그런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예쁜 옷을 입혀보자. 그래서 막 예쁜 옷을 사다가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혀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내 맘대로 막 조합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차에 이제 중부여성 발전센터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그 의류수선 창업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류수선을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3년 정도를 교육을 받고 거기 선생님도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의 이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서 그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쳐갔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도 많이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업체 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네.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 시작됐다는 베터베이직. 의류 관련 전문 지식도 없었지만 딸을 위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 아동의 엄마로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박주연 대표는 직접 재단하고 옷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들고 오늘의 미팅 장소로 향합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하신 옷이 있거든요. 치료복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피팅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옷 가지고 이제 이 옷이 맞는지 확인하러. 성산대교 북단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30m와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떨지 모르겠네요. 잘 맞아야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의뢰한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친구한테 입혀보는 거라 잘 맞는지 아니면은 이제 치료 목적에 맞게 잘 되는지 그거 확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애기가 여기까지 또 다 끼우기가 이렇게 올리기가 이것도 하는 힘든데 어떨까 했어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더 간단해요, 사실은. 그죠. 또 그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타법을 이제 그 여기 이제 뭐 곡지나 이런 쪽에 그 혈자리들이 있는데 여기를 같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작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감각 수용기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몸을 또 잡아가려고 하고 움직이려. 네, 저희 애기는 좀 더 중증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애기는 더 달아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탄성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큰 걸 들어갔는데도 이거를 줄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물리치료 하실 때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제. 물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트 테라피라고 해서 수트를 입으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치료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시도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피팅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하는 중이에요.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이제 당사자 의견을 바로 반영해서 뭐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그런 원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현실에 맞게끔 계속 변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실제로 제일 사용하시는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기 상태에도 다 다르잖아요. 아기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아기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뭐 다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죠. 그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 있으세요? 계속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아이한테 딱 맞아야 되니까 제일 착용이 제일 편안해야 되고 적당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아이한테 잘 핏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은 원단의 탄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압박감을 줘서 적당하게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피팅 후 함께 나눈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움으로 들어가는 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꼬마이 운동 발달 센터라고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이제 물리치료나 이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센터예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센터장님이시고 여기서 아이들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 선생님이시고. 센터장님은 뭐 대표님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저기. 그 어머니 아이 윤재라고 그 치료를 그러니까 운동을 제가 시켰어요. 운동을 제가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커서 그 학년기 학교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락이 좀 잠시 끊겼다가 근데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처럼 집에서 부모 교육을 통해 갖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들 특수부 옷을 통한 이제 운동 방법들을 가르치고 하려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들 옷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대표님 이런 식으로 네. 뭐 수정도 하시고 직접 네. 뭐 옷도 제작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보니까? 잘 만드셨죠. 잘 만드시고 그거하고 갑자기 이제 물론 이게 인터뷰 한다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손상을 당하거나 신경을 손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근육을 손상을 당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그냥 치료실 와서 뭐 치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자세를 잡아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특수법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그 비용 발생 부분에서도 5만 원을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할 수 있으니까 부모와 아이 간의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넓어질 거고요.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들도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반적인 옷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좀 제작 과정에서는 어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옷들이 지금 장애인들의 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뇌병변 장애인들은 사이즈가 완전히 많이 달라요. 기성 사이즈하고 그래서 그 사이즈 부분을 이제 저희가 베터 베이직이라고 잡은 거는 더 나은 베이직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베이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기성의 제품에서 기성에 있는 그 사이즈에서 벗어나서 뇌병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베이직을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주안점이 됐던 거는 사이즈였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뭐 S, 뭐 M, L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키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이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굉장히 작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뭐 적어도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네,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들을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네. 옷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 유형별로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다르면 또 생활 습관도 다르게 되고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분에 이제 몸의 체형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제 이 품에 맞춰서 길이가 맞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허리는 남자아이가 170이 넘는 남자아이인데 허리는 22인치도 작아요. 아, 커요. 근데 22인치 여자 옷을 입으면 여기까지 발, 이렇게 무릎 좀 넘어서까지 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성품에서. 그래서 기성에 있는 그런 패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는 힘든 것들, 그 다음에, 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옷을 입는 거는 기본적으로 힘들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제 중도에 이제 그 사고가 생기셔가지고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척수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지가 앉아서 생활하실 때 가장 편한 그런 디자인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허리가 저희도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한 바지 같은 경우는 등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불편에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이미지가 점점 좀 이렇게 좋지 않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베터베이직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옷을 개발하셨잖아요. 옷을 개발하셨는데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이 옷을 처음 만들게 되면서 그냥 저절로 옷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저희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 그 학부모들한테 이제 옷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나이대의 대표가 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었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표준 사이즈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어떻게 이게 표준을 잡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래서 계속 입혀보고 만들어서 보내주면 입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아, 사이즈는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모였던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옷들이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딱 두 가지의 반응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너무 필요하다. 감사하다, 막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막 이런 표현이 있고, 한 분은 옷이 뭐가 필요해,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엄마들은 옷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장애인 부모라면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삶이 개선이 되는지를 지금 홍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님이 옷에 관련해서 비전공자이시다 보니까 좀 제작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옷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옷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부여성의류수선 창업반에 들어가서 제대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서 다행히도 그냥 일반적인 수선 그냥 기술을 배워주는 게 아니라 옷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가르쳐 주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왔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만든 옷하고 그다음에 이런 리폼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 디자인 거버넌스 팀에는 거기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제일 반가웠던 거는 거기에 의료학과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만든 옷을 한번 자문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참여하게 된 그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과 그다음에 창업반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를 봤는데, 그 대답이 두 분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그냥 엄마가 만든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옷이라는 게 어떤 딱 특정한 정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옷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예, 안심하고 시작을 하게 됐죠. 베터베이직에서 만든 의류가 이제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장애인 전문 의류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장애인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분리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입을 수 있는, 그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옷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옷들을 차용을 해서 좀 비장애인들도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없을까 하고 만들었던 게 이제 점프수트류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딩에서 주제가 이제 여성 장애인들에게 이제 좀 편안한 속옷을 선물해 주자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이 옷은 지금 저도 입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장애인들이 이제 어려운, 속옷을 입을 때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나도 그렇다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러면서 그 펀딩을 할 때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자기 본인이 입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그 몸들을 좀 공감해 가면서 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뭐 장애인 분들은 어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터 베이직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이때 정말 좀 보람을 느낀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좀 어떤 순간이 있을까?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이제 리뷰를 해주시는 거죠. 진짜 고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보람되죠. 진짜 아 내가 진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제 외롭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가장 보람 있을 때가 그런 반응들을 주셨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가 제터 베이직이 국립재활원의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교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원래 장애인 의료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처음으로 장애인 의료로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규격 사항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베터 베이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분야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사례에서 보면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적용 의류라고 하거든요. 적응 의류라고 하기도 하고, 옷을 바꿨다 해서, 그런 옷들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600만 건이 나와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누가 내 거를 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기업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더 점점점 더 많이 발전해서 더 여러 가지 제가 못하는 분야에까지도 좀 진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목표이기면 하면 이상하긴 한데 이런 분야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꿈을 디자인한다는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말처럼 장애인의 마음을 디자인하고 어쩌면 그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베터 베이직 그리고 박주현 대표의 도전은 내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님에게 베터 베이직이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해야 되는 그냥 사명? 일인 것 같아요. 네.